선 관인 사정리입니다. 자, 저희가 현사선미가 더불어서 아주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도토리 묵을 주제로 음식을 하는 식당인데 너무도 그 음식의 깊이가 있고 또 조미료를 일체 쓰지 않는 참 매력적인 식당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왔는데 이렇게 앞에는 정말 그림 같은 풍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분수가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고요. 때마침 이 초가을의 온치가 너무도 보기가 좋아서 현사직설을 이 공간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현사 선생님을 모처럼 또 저희가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참 뭐 현사 선생님에 대한 그 열망들이 너무도 뜨겁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아, 예. 지난번 그 관인 편이 네. 참 그 한탄강 댐을 비롯해서 그 가마솥까지. 근데 가마솥가 교동 가마솥가 아니라 이제 중리 가마솥가 돼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또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현사직설이 나름대로 많은 분들한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그간에 두 편이 나가고 나서. 제가 직접 뭐 전화를 받거나 예. 그 감상평을 뭐 접한 건 없고요. 예. 아무래도 그 저간에 깔린 내용이 좀 굉장히 무겁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일반 시청자분들에게 좀 뭐 저의 어떤 인상도 그렇고 예. 좀 가볍게 갔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항상 예, 뭔가 무거운 담론을 이 자연 속에서 그걸 용해하려고 하니 예, 어쨌든 뭐 그릇에 또 한계도 노출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현사 자체가 뭐 예, 현이 예. 다크리스한 거니까 예, 예, 예. 뭐 그걸 굳이 벗어나서 일부러 라이트하게 갈 수는 없는 거고 예, 예, 예. 참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예.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고 있고 아, 또 거기에 함장된 메시지에 많은 공감과 응원을 보내고 있는 건 예, 예.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예. 저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 있는데 예, 예. 예, 예. 여기는 어떤 지역입니까? 이 사정리라는 데가? 이 사정의 한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전통 활. 아, 활? 활, 전통 활. 아. 우리가 요즘 이제 국궁이라고 하잖아요.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전통 활을 쏘던 그런 정자. 아. 예. 그니까, 쏠사자에 예, 예. 정자정자 써서 예. 사정리, 마을 사정리. 이름이 된 거죠? 예. 어. 예. 그리고 유래가 언제 조선조부터 있었던 겁니까? 지금 저희가 한탄강 유역에 와 있는데, 예. 이 지역에 이런 사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조선 건국하고 아주 밀접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어허. 예.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뭐 아시다시피 다 함경도의 뿌리를 둔 야인이었잖아요. 예. 야인. 그래서 이제 예. 그 어쨌든 개경에 무반으로 들어가서 예. 여러 가지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면서 많은 이제 공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하나의 왕조를 개창을 했는데 함경도와 송악 또는 이제 한양을 오고 갈 때 철원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에요. 이 지역이 과거 철원이었으니까. 예. 근데 그 옥좌에 오르고 나서 원래 이제 전장에서 평생을 보낸 그런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계가. 신앙교를 창립하고 나서 창건하고 나서 이제 한양과 가까운 북쪽에 강물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대 보통 한번 움직이면 3,000명 이상의 병력이 따라와요. 아니 네. 강물하는 것은 뭐 이렇게 사냥을 겸해서 수련을 네. 나오는 건데 네. 3,000명 이상이 따라 네. 나옵니까? 그래서 강무와 열병을 같이 겸하는 겁니다. 아, 열병까지? 예, 예. 아.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이 한탄강입니다. 아. 한탄강.
예. 이 일대가 예. 강무장이 많았던 게 예. 분명히 이 한탄강 일대였고 이 철원 일대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철원, 지금으로 따지면 연천, 철원, 포천. 아. 이 세 개 지금 지자체 지역에 뭐 수십 번의 강물을 나오죠. 잠저에 있을 때 본인의 농장이 철원에 있었기도 했, 아, 포천에 있었기도 하고 아. 부인터와 금연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고성도 있지만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태조, 또 태종, 세종, 그 후대 세조까지 철원은 왕실에 아주 중요한 강무장이고 군사를 사열하고 조련하는 아주 중요한 이곳이 아주 예 아주 필드죠. 그렇다면 네. 왜 굳이 강무를 이 철원 일대로 오셨을까? 이를테면 남쪽 지역도 있을 거고 한데 네, 네. 굳이 왜 이 철원 일대를 선택해서 오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어떤 지형학적인 특징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후자에 해당이 됩니다. 아. 지금 한탄강 절벽 위에 있는 이 용암대지, 우리 수평의 이 용암대지는 다른 프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개간되기 전에는 다 황무지였어요. 아. 저희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개간이 돼서 옥토가 된 환경이지 그전에는 다 황무지였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군사를 대규모 군사를 넓은 공간에서 아하. 사냥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은 한탄강 이용이 가장 적합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이 옛날에 철원평화라든지 여기가 지금 뭐 곡창지대 뭐 이런 게 아니었군요. 옛날에는 예, 예, 예. 말 그대로 황무지였다는 거죠. 예. 철원평야뿐만 아니고 예. 지금 뭐 포천으로 내려선 영북면의 운천벌판, 예. 또 뭐 관인면, 또 연천에 내려가서는 전곡과 연천읍 사이에 있는 그 넓은 가사평, 아하. 예, 몇백만 평 되는 예. 그 벌판이 다 황무지였죠. 아. 예, 그러니까 군사를 조련하고 사열을 받고 또 사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자연 조건이 이 궁궐 가까운데 이 한탄강이죠. 아, 네. 그렇군요. 예, 예. 결국은 이게 지형학적인 어떤 특징 때문에 예. 이쪽으로 강물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사연이 있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겠네요. 예, 예. 그리고 여기는 지질학적으로도 몇 군데 되지 않은 화산지대로 봐야 예,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렇다면 여기에 이 대지는 말 그대로 신생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화산 활동 이전에 예. 우리가 보통 지질학에서 50만 년 전에 이 우리가 알칼리 현마암이 처음 분출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예. 그 이전에는 굉장히 오랜 역사의 기반암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이따 가보실 장소가 이제 그 분출한 장소기도 한데 거기서 엄청난 양의 뜨거운 용암이 뿜어져 나옵니다. 폭발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샘이 솟듯이 열화분출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그 뜨거운 용암이 천도가 넘는 용암이 한탄강의 구하로를 다 덮고 나서 수평으로 흘러내려가서 한강구까지 다 덮죠. 어허.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간빙기나 해빙기 때 한탄강이 지금의 유로를 형성을 하게 된 건데 문제는 그 후에 쌓인 그 수평의 대지에 쌓인 그 고온 이 찰진흙층 예. 그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큰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지만 과거 우리 전통 농경사회에서는 그것을 황무지로 밖에 둘 수 없었던 예, 물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이 왕실의 입장에서는 군사를 조련하고 훈련하고 왕이 직접 나와서 사냥하고 이런 한양과 가까운 곳에 최적의 장소를 네. 이제 이해가 생기는 네, 것 같아요. 네. 여기가 강무지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화산지대였기 때문에 그럼, 황무지였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철원, 참 농산물의 최고의 품질이 나온다는 철원은 일제강점기 이후겠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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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현대 근접한 시점에 철원이 바뀐 것이다. 그렇죠. 조선족까지는 그게 아니었다. 네.
그래서 철원과 포천 일대를 저희가 지난번 에코뮤즘에서도 새롭게 한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네. 분명한 것은 여기가 화산지대라는 거 우리가 네. 지질학적으로 또 그리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는 내륙지방치고는 젊은 땅, 신생시대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아야겠군요. 네. 일제강점으로 인해서 대규모 이제 개간이 되고 해서 농지가 늘어나는데 그 이전에 철원에 국한돼서 예를 들어보면 철원의 전체 농지의 5%밖에 논이 아니에요. 아. 95%는 다 밭입니다. 한전.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 벼농사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여기서도 좀 새롭게 재인식을 하셔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 네. 그 위에 50만 년에서 15만 년 전에 거듭되는 수차에 분출한 이 뜨거운 용암이 시루떡처럼 쌓여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젊은 지층대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모든 실용과 번영이 이 지역에서 다 얼개가 다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선을 창업한 이태조 역시 이성계 역시 이쪽을 강무장으로 택해서 젊은 기운을 받고 예, 그런 것들을 신앙조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큰 그림을 이쪽에 와서 그렸던 거죠. 예.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고 예. 근데 오늘날 이 한탄강은 유네스코 지정 지질 공원으로 예, 예. 그렇게 지금 제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제가 7월 7일 날 여기 됐죠. 들어오는데 예. 이 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예, 예, 예. 지질 공원이라고 예, 예. 예, 유네스코가 지정한. 예.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가 바로 그거예요. 지난번 편에도 저희가 이 우리 현 선생님이 한탄강 댐의 부정합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참 거기에 많은 울분이 녹아들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천혜의 아름다운 한탄강이 오늘날 다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서 유네스코가 이게 자연유산으로 기록이 된 등재가 된 거죠. 유네스코에는 아닙니다. 복합유산입니다. 복합유산입니까? 예, 보고 역사 예, 생태 아하. 예, 지질 복합유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그럼도 그 역사적 의미까지 전부 다 배태한다는 건데.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귀한 가치가 있는 데인데, 거기다 댐을 막아서, 이거를 수모를 시키려고 했다는 게, 너무도 황당한 일이 아니냐. 예. 예, 이거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한탄강을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 너무 한탄강을 몰랐다. 그러니까 제가 몇 군데, 몇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 한탄강 하면 고석정 정도 또 오히려 산정호수는 많이 알지만 네, 예, 한탄강이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너무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현사 선생님이 현사 직설에서 한탄강 댐의 잘못된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참 공감을 크게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탄강 댐의 본류가 어딘지 네, 예. 상류지부터 저희가 한번 쭉 살펴보는 예. 시간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예. 저희가 조선 건국 이후에 태조 이성계부터 예. 세조까지 철원의 강물을 나오면 예. 이 활을 쐈던 예. 그런 중심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아. 활터가 있던 그런 마을이어서 그래서 사정리가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활터가 있던 장소는 지금 육군의 모 부대의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고. 어, 그래요? 예, 그래서 사령부가 여기 예, 있는 거. 그러면은 뭐 조선주하고 다를 게 없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허. 여기 부임하는 지휘관들이 예. 국궁장을 만들어 놓고 예, 활시위를 땡기죠.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러면 예. 조선의 강무장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 봐야겠네요. 예. 어허. 그 활이 육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그 저희가 단순한 한탄강 댐이라고 하는 지난 불합리한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다양하게
인문학적으로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시련을 겪고 있는 한탄강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리고 생명을 이제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이런 여정들이 우리에게 깊은 숙고로 좀 안겨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한탄강 댐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중류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조선시대 강무장이 있었던 사정리입니다. 이 사정리에서 오늘 현사직설 세 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더불어 점심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한탄강댐 상류지점부터 시작되는 현사직설의 특별한 시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